오늘 저는 상당히 설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나 놀아야지. 나 땡땡이 할 거야. 페르시아의 왕자 해야지.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 고전 게임들이 스토리텔링의 원칙을 되게 충실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전일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를 심플하게 만들고 뭔가 이것저것 장치를 안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스토리 원형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화를 보건 게임을 하건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스토리텔링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레이더를 켜놓는단 말이죠. 그게 제가 독학하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이 웹툰스쿨 작품서를 읽고 뭐 저 가끔 제가 풀어내는 어떤 썰을 들으셔도 스토리 독학은 여전히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단 플레이하는 걸 좀 보고 클리어를 하고, 참고로 전 프리샤의 왕자는 정도는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플레이했던 그 게임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적인 것들을 분석해내는가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조금씩 떠올려보면 도움될 만한 분석들. 그 만화 볼 때 문득문득 잠깐만 이거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문득문득 잠깐씩 아 이거 이건가? 이런 구조상의 요거 요런 구조인가 구성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예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스올님께서 저거 스올님 저 글에다가 어떻게 하이라이트 못하나? 열받네. 이거 저만의 방법은 아니고 스토리 공부 오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거의 습관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야기 전체 구조를 쫙 펼쳐놓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 구조상의 어느 위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면서 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스토리 감각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엄청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 나온 게임들은 다 대부분 대작이에요. 걸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케일이 커. 그래서 전체 이야기 스토리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고전 게임들은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의 이 미니멀한 소품적인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스토리의 원칙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보기가 되게 편해요. 자 여러분들, 아랍권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 하면 또 뭡니까? 잘 그루밍된 남성의 수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저만큼 적격인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침투부 침착맨님 내가 인정. 나랑 침착맨 빼고 누가 페르시아의 왕자 플레이 싱크로 최고야? 터번, 나 오늘 터번을 내가 오늘 터번 가져와서 썼으면 진짜 완전 유튜버 다 된 건데. 뭔 소리요? 자, 야, 좀만 기다려. 빨리 해야 돼. 아휴, 잡아줘야 돼. 아유, 왜 죽어? 안 돼. 이거 맞아야 돼. 아휴, 안 돼. 죽겠다. 자신의 그림자에게 칼을 들면 안 돼요. 칼을 빼면 빨리 칼을 넣어야 돼. 칼을. 왜 앉아, 이 바보야. 어이가 없네, 내가. 엔딩을 봤습니다. 플레이를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뭐 자잘한 팁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주인공이 스토리가 막혔을 때 외부 다른 캐릭터를 활용해서 휘어붙인다. 그러려면 그 캐릭터가 그 전에 한번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얀 쥐 세준이가 미리 등장이 한번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쥐 한 마리랑 놀고 있지? 팔자 좋다 임마. 난 좀 죽어가고 있는데. 공주랑 같이. 그래야지 그 뒤에 갇힌 주인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등장을 했을 때 개연성이 깨지지가 않는 거죠. 아, 이제 돌아가면 여기서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국민 체조를 하면서 잠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쥐가 오죠. 자 봐봐,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때? 주인공이 길이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법이 뭡니까? 작가들 휘어붙이기라고 다른 캐릭터를 이용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 스테이지 가기 직전에 공주가 저 하얀 쥐하고 놀았던 장면 기억하죠? 이렇게 주인공이 길이 막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흰 쥐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어때?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개연성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흰 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바로 전 단계의 이 시네마 영상에서 어때? 이 흰 쥐가 공주와 함께 지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보여주면 그럼 이제 독자의 마음속에는 흰 쥐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종류의 스토리를 플레이를 하고 나면 보통 제가 이렇게 어떤 길지 않은 단편 만화나 아니면 뭐 2시간짜리 영화도 괜찮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주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습관처럼 스토리 분석을 한다고 치면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늘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건 간에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의 구조라는 거 있죠. 구조. 그건 뭐 3장 구조일 수도 있고, 그지? 영웅 여정 12단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4장 구조도 있지, 그지? 기승전결. 5장 구조도 있어. 발단 위기 전기, 발단 전기 위기 절정 결말. 3장 구조는 1, 2, 3장이고, 그지? 액트 1이라고 보통 그러지. 액트 1, 2, 3이라고 그러지, 보통. 영웅 여정 12단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야기를 짤 때 스토리를 능숙하게 짜시는 분들은요, 이 구조라는 것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뭐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저는 주로 3장 구조나 12단계를 많이 좋아하는데, 머릿속에 담아두고 게임을 할 때,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4등분의 이야기 전체를, 예를 들어서 영화가 2시간이야. 2시간이면 어때요? 120분이잖아요 4등분하면 어때? 30분이지. 그럼 30분, 60분, 90분, 120분이죠. 이렇게 4분의 1 지점하고 4분의 3 지점을 딱 잘라놓고 요 앞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1장, 2장, 3장으로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 놓고선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지? 이걸 의식하면서 본다고.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야기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근데 재밌어요. 페르시아의 왕자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자가 총 몇 탄이었습니까? 12탄이었어. 총 스테이지가 12개였다고. 뭐 안 떠올라요? 영웅의 여정 12단계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통 영웅의 여정 12단계라 그러면 요 3장 구조랑 12단계가 다 맞아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니까. 12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야기의 원칙이나 구조 위에서 놀게 되거든? 그럼 이제 실력자가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력자, 거장, 원칙보다 더 위에서 놓으시는 그런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분석을 하려 그러면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추천하는 게 이제 픽사나 고전 게임들. 룰루랄라.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보통 이제 영웅의 여정 12단계가, 이게 이제 영웅의 여정 12단계란 말이죠. 저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나중에 외워져.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보시게 되면 그림자와 만나는 게 보통 저 7단계거든, 7단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그림자를 만나는 게 보통이에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해리가 원에서 보면은 그 거울을 마주하면서 자기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그게 여기란 말이야. 자기가 가장 갈망하지만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기도 한 그것. 그게 여기란 말이지. 보통 그게 한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근데 재밌는 게, 이상하다. 스테이지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보면 4등분을 하면 3, 9, 10 이렇게 돼 있거든? 3탄, 9탄, 12탄.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림자를 만나거든요? 너무 빠른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지. 뭐냐? 고전 게임들, 특히 게임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거, 요거. 보통 생략됩니다. 요거. 보통 생략돼요. 요것도 생략돼. 왜? 이미 앞에 설정을 나레이션으로 다 깔아가지고 주인공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여기로 시작해. 이게 이제 고전 게임이나 많은 게임들이 그래요. 주인공이 왜 이 여행을 떠나야 되고, 뭐 떠나는 게 두렵고 이런 거 다 건너뛰어 버린다고. 요즘 나오는 그 스케일 큰 게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옛날 게임이나 좀 고전적인 이야기들은 이 부분이 그냥 생략돼 있어. 그죠? 왜냐면 아마 보시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나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자파가 어떻게 했고, 우리 왕자는 지금 공주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나레이션으로 깔아버리고 시작했죠. 그게 뭐야? 앞에 1, 2, 3, 4단계를 그냥 건너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구조에 비해서 4탄에서 그림자를 만났지만 실제로는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이상하다. 전체 이야기 내가 영화를 2시간 볼 때는 보통 주인공이 자기 내면을 만날 때, 그림자를 만날 때, 동굴로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뒤에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한 70분, 80분쯤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하고 고민이 됐으면 그 사람은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인 거지. 이야기 구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가사를 세워보는 거지. 아, 12단계 중에 앞부분이 전부 다 이미 나레이션으로 치고 시작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가설이죠. 뭐 정답인지 모르지. 하지만 스토리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래서 만약에 1, 2, 3, 4, 4단계가 전부 다 미리 다 쳐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이건 8스테이지라고 나머지 8단계지 8단계. 8단계를 지금 4등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여기가 5, 6. 여기가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야지.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거든요. 어때? 8, 9, 10이 가장 어려웠어, 난이도가. 주인공이 아래로 떨어진 부분은 여기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대충 응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TBGC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드 스페이스도 굉장히 영웅 여정하고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시작하자마자 딱 시계를 보고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120분. 가끔 이제 뭐 90분짜리 영화도 있죠? 90분짜리 영화는 어때? 1시간 반이잖아. 이거 90분짜리 영화도 똑같이 4등분 해요. 4등분 하면은 4, 2, 8, 22.5 해가지고 한 23분 나오거든? 그 머릿속에서 대충 이걸 생각하는 거야. 4등분해서 여기하고 여기 보는 거니까 여기가 23분 대충 치고, 그지? 69분. 1시간 10분 치고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23분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곧 정신적 스승을 만나겠네. 여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네. 그리고 1시간 10분이 가까워지고 있어. 1시간쯤 됐어. 그러면은 주인공이 슬슬 이제 깊은 어둠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룰루랄라.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고 뭐든지 이렇게 대충 떠올리면서 보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것도 다 여러분들 무시하면서 쓸 수 있게 돼요. 무시하면서 쓰고 자기 방식으로 바꾸면서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어디에서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어디쯤에서 다시 복수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아져요. 감각. 그 이야 그걸 이제 서사 센스라고는 부르거든. 서사에 대한 센스. 그게 좋은 사람들은 굳이 뭐 작법서, 뭐 구조, 원칙 이런 거 몰라도 얼추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 서사에 대한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이야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서 머릿속으로 12단계가 됐건, 3장 구조가 됐건, 4단 구성이 됐건, 그 어떤 틀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를 보면서 보다 보면, 그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대충 전체 이야기 구조상 어디쯤 와 있다? 어떻게 돼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버릇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버릇을 드려요. 버릇처럼 그냥 떠올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자 같은 옛날 게임은 약간 짧은 게임이고 이야기가 좀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떠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